예, 1장입니다. 겟 투 노 라이브 뷰 파트 1장 파트 여기 있는 여기 이만큼 유어 턴까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안 읽어보신 분들은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같이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빌링스 처음에 이제 앱을 하나 만든 거예요. 펜토 앱 교재에 따라서 그대로 피닉스 뭐 뉴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D 펜토 그 전에 위에 좀 보면은 여기서부터인가요? 조금 더 올라와야 되나? 어디쯤 있는지 보죠. 아 여기 있구나. 자 믹스 펜토 얘기예요. 피닉스 뉴 펜토 이렇게 해서 펜토 앱을 하나 만든 겁니다. 쭉쭉 만들고 그런 다음에 CD 펜토 들어와서 액토 크리에이트 하고 그다음에 피닉스 서버 동작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 자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말씀을 새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액토 리셋도 새로 줬어요. 그래서 리셋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VS 코드에서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혹시 에러가 뜨면은 여기 뭐 질문하시면 돼요. 컨피거 여기에서 제 경우에는 여기 컨피거 들어와서 어디 있나 펜토 엔드포인트 말고 맨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서버 트루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어디다 뒀는지 예, 보이지 않네. 자 어쨌거나 봅시다. 서버 트루 데브 데브에 넣어줬군요. 데브에서 컨피그에서 데브 exs 파일입니다. 컨피그 파일이에요. 서버 트루 요걸 넣어주니까 동작을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펜토 앱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동작을 시킨 거예요. VS 코드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나 펜토 앱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의 경우에는 포트를 4002번을 줬습니다. 4000번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4001번을 줬어요. 디폴트는 4000이에요. 그런데 저는 4000에 지금 다른 게 돌아오고 있어서 4001을 줘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초기 화면 뭐 Peace of Mind From Prototype Production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일을 하나 교재 내용대로 교재 다 읽어보셨죠? 책 다 읽어보셨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여섯 거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내 주소 guess죠? guess를 주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나타나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your score -1 you guess 5 long guess gain 그리고 9 누르니까 you guess 9 마이너스 두 번째 이렇게 7 하면 마이너스 요렇게 요거예요. 간단하죠. 뭐가 바뀌고 있는지 표시가 나죠. 표시가 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데 피닉스 라이브 뷰가 재밌는 부분을 바로 요런 부분이 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날라온 거 보시면 요렇게 됐습니다. 0 1 2 3 4돼 있고 뭐 49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19번째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파트 밑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딥 그래서 달라진 부분 딥 달라진 부분에서 요거 요만큼을 새로 넣어주고 있다는 거 새로 넣어주고 그리고 12 마이너스 12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디퍼런스입니다. 리스판스는 서브로부터 내려왔던 대답이란 말이고 그리고 스테이터스 오케이고 이건 왜 3번인지 왜 이게 1번인지 이건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은 여기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걸 클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안 바뀌고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13까지만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통째로 다 바뀌고 있고 또 얘는 안 바뀌어요. 이만큼은 그죠? 근데 바뀌는 부분이 얘 그리고 예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your guess하고 long guess again 요것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요것도 안 바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뀌는 부분인 순서로 매겨서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바뀐 부분만 deep 해서 HTML 페이지에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봐서 바뀐 부분은 순서를 줘서 0번, 1번, 2번, 3번 해서 0번. 지금 얘가 0번이에요. 얘가 0번이고 그리고 얘가 1번이에요. 1번. 0번하고 1번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용이.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롱 라이브 우리가 아직 만든 게 이번 그러니까 디폴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아니죠. 이 펜토 앱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운트죠. 펜토 웹 롱 라이브 이렇게 돼 있어요. 펜토 웹 롱 라이브인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 라우트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게스트로 떠서 게스트 주소창에 guess를 넣게 되면은 long live로 가라 이 말입니다. long live로 가게 되면은 디폴트로 얘는 mount를 먼저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render를 실행합니다. 만약에 render가 없다. render가 없으면은 이 파일 long live라고 하는 파일과 같은 이름의 뭐 html.hex long live 요거는 요렇게 쓰면 이게 이렇게 돼. 카멜 케이스에서 snake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런 파일을 불러와라 이 말이 됩니다. 그죠? 마운트를 실행하고 다음에 렌더를 실행하는데 렌더 펑션이 없으면은 요 파일을 불러와라. 그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라이브 게스 롱 라이브의 이 라우트에 있는 이 문장이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롱 라이브 들어와서 우리가 게스 주소창에다가 주소창에 게스를 넣잖아. 게스 넣고 엔터를 치면은 그럼 라우트를 거쳐서 뭐 엔드 포인트를 거쳐서 얘를 먼저 실행합니다. 마운트 마운트를 실행하는데 마운트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요 소켓에다가 어자인 어자인이에요. 소켓에다가 요만큼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추가해 놓은 거니까 좀 이따가 다시 넣을게. 빼놨다가. 그죠? 지금 제 교재에 있는 내용 이대로예요. 소켓에서 스코어 제로 메시지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요 마운트 콜 되는 거 볼까요? 그래서 소켓 현재 여기는 마운트의 소켓. 그래서 실제 소켓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자 마운트 소켓에서 요 소켓 내용입니다. 소켓이고 어자인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체인지드라는 부분이 있죠. 요 체인지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디프와 같은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렌더에서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면 되면 이렇게 밑에 디프 뜨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디프가 이 디프가 이 UI 부분에서 HTML에서 달라진 부분 얘와 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문장 전체가 달라졌죠. 달라지는 것이 디프로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리고 마운트에서 말하는 이 뭐예요? 체인지. 어자인에서 체인지도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는 소켓 내용 중에서 달라진 부분. 소켓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 두 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요 달라진 부분, 요 체인지도 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 체인지도 된 부분에 따라서 여기 있는 디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디프 부분. 이 디프가 디퍼런스가 만들어지면 이 디퍼런스만큼만 데이터를 다시 바꿔 주는 거예요. 요 스코어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만 바꿔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2로 바꿔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디프 들어가서 보시면은 체인지드 뭐 여기서 아직까지 체인지드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는 시츄에이션인데 그거 나오는 모습을 좀 나중에 한번 보죠. 현재로서는 소켓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없죠. 달라진 부분이 없고 그러네. 방금 제가 얘기를 한 걸 여기 있는 이 체인지드 어자인드의 체인지드와 그리고 여기 있는 디퍼런스가 서로 쌍이 된다 그랬는데 쌍은 되진 않아요.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어쨌거나 이 디퍼런스 얘는 UI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을 관리하는 게 얘의 책임이고 얘 책임이고 그리고 여기 소켓 어자인에서 달라진 부분
그렇죠? 소켓 어자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요 어자인의 체인지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서로 쌍이 되긴 쌍이 되는데 정확하게 미러 방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1대1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만큼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죠. 자, 애매한 거는 무조건 조금 이따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랜드 펑션 먼저 마운트에서 소켓을 이렇게 어자인을 구성을 합니다. 소켓의 어자인을 구성을 하고 지금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서 보면 어자인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켓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기 전에 이미 화면을 출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가 되시나요? 만약에 소켓 어자인 요걸 밖으로 빼서 그냥 소켓을 넣고 소켓 이걸 이렇게 넣어주죠.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요걸 보려고 지금 제가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빙글빙글 들어가고 이번에 어자인에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코어가 제로가 들어가 있죠. 체인지다. 그래서 체인지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이크 게스이고 다음에 스코어 제로 이만큼 메시지 이거 스코어 이거예요. 요게 요 디프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디프에서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은 뜨는 부분. 예. 요 부분하고 서로 인일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long guess again. you guess 9 long guess again이니까 인일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 효과적이냐니까 지금 이걸 이 화면을 뿌려주고 어쩌고 하는 걸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버의 렌더 펑션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 펑션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HTML인데 HTML 아닌 것처럼 보이는 HTML이에요. 그죠? 서버에서 이걸 요걸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내서 보내주는데 나중에는 뭘 보내주느냐니까 요것만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얘만 보내주는 거고 얘 바뀌면 얘를 보내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가 바뀌면은 얘는 바뀌는 게 없죠. 얘는 보내주는 게 없어요. 그죠? 얘는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건 얘와 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바뀌고 얘만 바뀌었다. 그러면 얘만 보내주는 겁니다. 얘는 두고. 이 문장 내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이 문장 내에서도 your score는 냅두고 얘만 바뀌었을 때 얘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anged, 어자인의 changed 부분 있죠. 그래서 changed 된 부분, 메시지가 바뀌었다, score가 바뀌었다. true, true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메시지와 score를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게 유식하게 말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서버 측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굉장히 효과적이죠. 원래 서버가 이걸 다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 대역폭 밴드 위드스를 대역폭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이 통신료 커뮤니케이션 통신의 버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슬림하게 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보내주도록 그렇게 구성한 게 라이브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저희 문법도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닉스에서 링크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링크 앞에 왜 점이 찍혀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볼 텐데 이걸 우리가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안 먹히더라죠. 지금 현재 여기는 주석이 안 먹히더랍니다. 주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거 h라고 하는 펑션의 지금 아규먼트입니다. 얘가 이만큼이 펑션 아규먼트로 조진 거예요. h는 펑션입니다. 펑션의 아규먼트. 그럼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를 이밸류에이션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 스코어라는 값이 들어갈 자리 이밸류에이션해서 이 스코어는 어디 있나요? 소켓 어자인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도 소켓 어자인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고
무슨 말씀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 문장이죠. 포에서 1번부터 10번에서 1, 2, 3, 4, 5, 6, 7하고 그다음에 예, 링크는 아무데도 안 가는 링크예요. 그런데 링크를 든 이유가 뭐냐니까 요 링크 컴포넌트가 요 피닉스 클릭과 피닉스 밸류 넘버 얘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클릭할 때마다 이 n을 클릭할 때마다 이 guess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고 그 이벤트가 handle 이벤트 X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메시지는 요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자인을 바꿔주죠. 그 소켓 내에 어자인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체인지 어자인 어자인 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다시 리렌더 HTML UI라 그렇게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시 리렌더하도록 구성됐어.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얘만 관리하면 됩니다. 얘만 관리하면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라이브 뷰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가 되시죠? 자, 이번에 타임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교재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타임 데이터 타임에서 to string 넣고 그런 다음에 이 타임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 있느냐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타이머가 하나 들어왔어요. 요만큼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죠. 했는데 이제 클릭을 하면은 위에 거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타이머는 그대로예요. 다시 볼까요? 타이머는 클릭을 하더라도 값이 안 바뀌죠. 타이머는 그대로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클릭을 해도 요 내가 요 지정한 부분 요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전혀 안 바뀌고 있다는 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바뀌고 있는 건 얘와 이만큼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디 갔나? 이만큼. 그렇잖아요. 얘도 안 바뀌고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럼 얘가 바뀌게 타이머가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나요? 교재에는 여러분 유어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해보셨나요? 자, 해보셨다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클릭했을 때 타이머도 같이 바뀌게 할 것인가?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자인의 값을 바꾸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자인 그죠? 어자인에다 값을 바꾸는 거.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렇게 데이터 타임 넣고 타임 할까요? 타임 이렇게 넣으면 돼. 타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요 타임을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하는 방법 어디 있나요?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타임을 땅땅 어자인에 있는 걸 불러올 때는 요렇게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됩니다. 타임.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에러가 떴어요. 왜 에러가 떴나요? 뭐라고 떴는지 볼까요? 그래서 key time not found in change 더 쭉쭉쭉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키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소켓 어자인 하는데. 그죠? 왜 없느냐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마운트에 이 타임을 처음에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render mount 펑션이 호출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라이브 뷰는 render 펑션을 호출해요. 그죠? render 펑션을 호출하는데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어자인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언제 들어가나요?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져버리죠.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마운트에도 넣어주면 되죠. 마운트에다가 타임 해서 요거 아까 넣었던 이겁니다.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타임이 들어왔어요. 타임이 들어왔으니까 렌더 펑션에서 얘가 렌더 펑션에서 이제 타임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에러가 없어졌을 거예요. 볼까요?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클릭할 때마다 보다시피 요거 내용이 바뀌죠. 그죠? 바뀌니까 블럭 지정했던 게 사라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your guess 다음에 long guess again 얘는 계속해서 반복될 필요가 없죠.
그죠? 클릭하면은 롱게스 긴 그대로 남아 있네. 잠깐만, 잠깐만. 사라졌구나. 사라졌네. 자, 얘만 바뀌게. 그러니까 유어 게스와 롱 게스 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바뀌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이번 유어 턴입니다. 말 그대로 해보셨나요? 해보셨다고 보고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메시지 처음에 메시지가 뭐였나요? 메시지가 마운트에서 메이크 게스 이게 메시지네요. 그죠? 요걸 넣지 말고 요걸 처음에는 뭐 제로로 넣어줄까요? 제로 메시지는 제로로 넣고 그리고 그럼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유어 스코어 있고 보자 방금 뭐였죠? 방금 제가 지운 내용이 뭐였어요? 메이커 게스구나. 자 메이커 게스 메이커 게스를 여기다 집어넣죠. 메이커 어 게스. 자 이렇게 메시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 게스는 돼 있어요. 돼 있고 즉 클릭하면은 바뀌고 있죠. 요 게스 에이 등등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만큼 뒤에 이만큼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요 게스 이 부분도 좀 바꿔줄까요? 롱 게스 게인 요 부분도 어디서 넣나요? 요 게스 메이커 게스 여기 있군요. 메시지 핸들 이벤트에서 요 게스 이만큼이 다 통째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째로 날아갈 게 아니라 요만큼을 잘라서 메시지 guess 메시지는 그냥 guess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guess 값을 넣어주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요 guess long guess again 이만큼 잘라내고 이렇게 붙여주죠. 자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바뀌는 부분 요만큼만 바뀌는 거예요. 게스,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근데 메시지라고 하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메시지란 말 대신에 게스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죠.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좀 그럴듯하죠. 요 뒤에 게스란 말과 이 게스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서로 충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도 좀 헷갈리니까 요 게스트 하고 게스트 이렇게 넣을게.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에러가 떴습니다. long live undefined function message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undefined 있네요. 메시지를 다 지우지 않았나 보네요. 어디 있나요? 보죠. 31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guess is unused. guess. 예, 여기 있네. guess. 여기서 오류가 났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이제 다시 등장을 해서 하면은 자, 이제 뭐가 바뀌고 있느냐 하니까 제가 방금 뭘 한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는지 혹시라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지금 중단하고 지금 오늘 지금 영상 촬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뭘 했는지가 감이 오시면 그러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웹스케 들어와서 바뀐 부분을 볼까요? 바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전에 your guess is 뭐 long number guess again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요만큼만 바뀌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제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부분은 요만큼하고 얘만 바뀌는 거죠. 얘 그러니까 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얘도 안 바뀌고 그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날아오는 데이터는 얘와 얘 그리고 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요만큼 블록 지정해 놓고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안 바뀌면 좋을 텐데 블록 지정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라이브 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인, 그러니까 소켓에 있는 의자인 값만 바꿔주면 되는 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의자인 값을 제일 먼저 마운트에서 순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마운트에서 뭘 하나요? 그래서 의자인에서 뭔가 마운트 펑션에서 우리가 초기화 init 의자인 values 의자인은 소켓에 있는 겁니다. 소켓 의자인이에요. 소켓 점 의자인 init 분류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렌더를 합니다. 렌더 펑션을 호출해서 이걸 그대로 이 어자인 소켓 어자인 밸류 어자인 밸류들을 렌더해서 보여줘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벤트를 핸들 이벤트에서 처리하죠.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에서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핸들 이벤트에서 처리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핸들 이벤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요 소켓 어자인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체인지 소켓 어자인가 그죠? 그러면 라이브 뷰가 다시 리렌더 UI를 다시 리렌더하는데 어떤 식으로 UI를 리렌더하느냐 하니까 바뀐 부분만 다시 바뀐 데이터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에서 체인지 더 되는 부분 어디 있나요? 자, 파라미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그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바뀐 부분 get, score, time 세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부분에 바뀐 데이터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뭐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어자인에게 보면은 이제 get가 제로, score 제로, time 제로 그렇죠? 한번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둘다 제로 제로 뭐 타임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 보죠. 클릭했어요. 이번에 뭐라고 떴는지 볼까요? 빙 돌아서 아쉽게도 이걸 출력을 안 했네요. 제가 어자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뺐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소켓 넣쳤어. 이걸 소켓 어자인 소켓에다가 요만큼 복사를 잘라내서 x 소켓 넣고 요걸 이렇게 넣고 다음에 IIL 소켓.어자인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어디 핸들 이벤트 펑션이에요. 핸들 이벤트 펑션에서 소켓.어자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뜨는 게 우리가 작업하는 게 표시가 날 겁니다. 자, 플레이 게스 제로 스코어 제로 쩡쩡쩡쩡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 클릭을 하고 엥 에러가 떴네. 에러가 떴습니다. 어디서 에러가 떴나요? 소켓 어자인 해서 이 소켓이고 소켓 리턴했고 핸들 이벤트 여기서 뭐 에러가 있었네. 어자인 not found. 아, 그러네요. 스펠링 AS가 한 번인가요? 두 번? 두번 맞는데. ASSIGN 어자인 펑션에 이게 지금 어떻게 떴어요? 다시 볼까요? 소켓 점 어자인 이게 왜 없다고 떴죠? 왜 없다고 떴나요? 소켓 어자인이 없을 리가 있나? 볼까요? 라이브 소켓. 어자인즈군요. 어자인즈. 그러네. 어자인즈입니다. 펑션 이름은 어자인이고, 그리고 소켓 내에 있는 이 부분은 어자인즈예요. 아이 참. 자, 어자인 볼까요? 지금은 어자인즈 복수형 어자인즈 제가 영어가 좀 약합니다. 자, 그래서 4 눌렀습니다. 해서 어자인즈 바뀐 내용 get 4로 바뀌었고 스코어 마이너스 1로 바뀌었고 보이시죠?
자, 방금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것저것 다뤄본 것처럼 여기 있는 짤막해요. 짤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롱 라이브라고 하는 요거 열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네트워크 탭 열어서 이 데이터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도 보세요. 올라갈 때도 뭐 어떤 데이터 올라가는지. 제로, 널, 1, 9, 2, 뭐 하트 비트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등등 있는데 여기는 클릭이 들어갔고 이벤트 게스트라고 밸류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 화살 표시 얘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준 거고 빨간 부분은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데이터 날라온 거예요. 그 서로 두 개를 비교하면서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탭이에요. 네트워크의 메시지 탭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